10월 13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검은콩 소금 롤케이크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오늘은 HAAX__.Y님 정재희님의 생일입니다.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길. 10월 13일인 오늘은 오래전부터 연락하지 않는 내 소꿉친구의 생일이다. 이제 그 친구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생일이 언제였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꽤 이상한 일이다. 그 친구와 유년기를 제외하면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10월 13일이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나는 그 친구의 생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? 본래 특별한 날이 아니기에 친구의 생일이라는 일이 특별해져 기억하게 된 걸까? 내가 거쳐온 모든 사람의, 하물며 애인이었던 사람의 생일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신기한 일이다. 그 때문에 나는 내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잊어 지문인식으로만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그 친구를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내 생일은 기억하고 있을까? 그 친구에게도 내 생일은 제법 특별한 날로 기억될까?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걸까? 10월 13일, 흐리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. 당신의 존재로 인해 오늘이 특별하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